네, 안녕하세요. 컨트리맨 1세대 통풍시트 시공하기 위해서 아시아시트에 내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통풍 시즌이 왔어요. 어제 그제도 한 30도 이상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통풍시트 필요하신 분들은 아시아시트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빨리 시공을 하겠습니다. 얘는 또 인조가죽으로 출고가 돼서 이렇게 타공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가죽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출고했을 때는 이렇게 다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라.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교체 작업한 후 통풍을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공했죠? 완료가 되면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미니 컨트리맨 통풍시트. 자, 시공합니다. 네, 미니 쿠퍼 컨트리맨 통풍시트 시공을 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쑥쑥쑥쑥 나오고 있습니다. 자, 됐어. 저는 지금 그 차가 이 미니는 이 차고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디지털 방법으로 해드렸고요. 이 전자식입니다. 시동을 끄면 리셋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열선 시트가 또 필요하다고 하셔서 2열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열선 시트 장착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1단, 2단 되는 겁니다. 얘는 리셋 기능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겨울철에 지금 따뜻하기 위해서 열선 시트까지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통풍 시즌이 왔으니까 아시아시트에 문의 주시면 통풍 시트 시공해 드릴게요. 시원하게 여름 보내십시오. 미니 쿠퍼 컨트리맨 2세대 차량입니다. 신형 디자인이 바뀌었죠? 시원하게 여름 타시고 또 따뜻하게 겨울 보낼 수 있게끔 열선까지 달아드렸습니다. 자, 고객 댁으로 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